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챙기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 너무 춥죠? 아, 아침 나올 때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감기 조심하자! 시작! 아, 감기 조심하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축구 월드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응원을 하는지 아나요?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목사님이 인생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어떤 월드컵 경기인지 아나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너 내 설교문 봤지? 2002년 월드컵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근데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우리 안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 본 친구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이죠. 그때는 어떤 문구를 하는지 알아요? 꿈은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네. 재밌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중꺾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런 거 있어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축구 게임하자 라는 마음으로 응원했던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나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디를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는 방법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어떤 여행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했어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서 약 48km, 몇 km요? 48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라는 거냐? 빠이빠이 설교인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설교했어요.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음모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방해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랬어요.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전도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위로함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길로 가면 분명히 힘들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나는 힘든
않는 줄 알면서도 저 길을 가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힘든 일에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손 내셔. 나는 힘들면 저긴 쳐다도 보지 않고 도망갈 거야 하는 친구 있어요? 호다닥 도망갈 거야? 네. 손 내리시고. 여러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행동했어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감옥에 갇히거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예루살렘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돌아가기로 이야기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오늘 2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짜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친구 있나요? 사명. 맡겨진 임무나 명령. 지현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기 써 있었어? 맞아. 일부러 보라고 띄워놓은 거야. 따라서 해봅시다. 맡겨진 임무나 명령. 사명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20장 24절 말씀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나 명령에 대해서 뭐라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아는 친구 있어요? 복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오, 비슷해요. 복음, 목사님 원하는 답. 복음이 뭐예요? 네, 새벽이.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말했죠, 선생님. 네, 그렇게 말했죠. 제가 들은 게 맞으면 그래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어린이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전했어요? 두 글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생각해봤더니 사도 바울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은요 따라서 합시다. 반응하는 능력. 반응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책임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요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 줍는 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여기가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의자도 잘 정리하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반응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시작!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내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내 친구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전할 줄 아는 어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혹은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이 지구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나요? 그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지금 당장에 전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서두에서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 꺽, 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 성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